예, 교재 예, 121쪽 한번 보세요. 1쪽에 13번. 예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요 번호에다가 이래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 안 풀어볼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이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절대 그걸 풀지 마세요. 풀다 보면은 헷갈리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셔야 되지 한 번에 다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셔가지고 아예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심을 못 잡습니다. 풀 때는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푸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풀어놓고도 답을 왜 이렇게 푸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니 제가 왜 답을 체크하라, 문제를 체크하라 하면은 기본 여러분들이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제도 강조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공부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외에는 풀지 마세요. 풀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혹시 풀어보고 싶으면은 사실 풀 필요 없습니다. 왜? 제 설명을 좀더 듣고 나서 또 문제, 다른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저는 말하자면은 1부터 9까지만 알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 좀 푸셔야 되는데, 100단위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시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1부터 9까지도 하고, 100단위도 하고, 1000단위까지 하는데, 먼저 가서 하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이해 드리는 것만 좀 하세요. 예. 그래도 꼭 보면 또 고집이 세신 분도 계세요. 자, 일단은 예. 13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3번 문제. 기말의 수정 전 장부 정리 전이죠, 그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5천이 있었다. 대손 충당금이 300원 있었다. 대손 충당금이 손수는 같다 그랬습니다. 충당금이다, 그죠? 300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상에 외상 매출금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도에 대손 상황이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 5천 원 있습니다. 그죠? 5천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맞죠? 그죠? 다시 5천 원에 10%면 500원 맞잖아. 그죠? 그런데 장부에 얼마 있습니까? 300원 있죠? 300원 되면 얼마? 200원 더 하면 되잖아. 그죠? 다시 5천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천 원에서 10%면 500원 맞죠? 500원인데 300원 있으니까 200원 더 해주면 답 200원. 정답 3번. 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거잖아. 그죠? 13 문제를 분석하면은 아, 대손을 예상했다, 그죠? 얼마를? 예, 500원을 예상했다. 5천에 10%니까.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그 충당금이, 그죠?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더라? 300원 있더라. 그럼 추가 얼마? 200원 추가해주면 되잖아. 그죠? 요걸 묻잖아, 요걸. 요걸 우리가 붕괴를 나타내면 어떻게 한다? 손상, 차손 200원, 손실 충당금 200원. 또는 뭐,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죠? 예. 요거. 13번 문제. 아셨죠? 예. 다음에, 예, 잠깐 넘기세요.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이번 15번. 어렵죠, 그죠? 어려워도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을 연수조사법 그랬죠. 연수조사법을 다른 말로 연령분석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오늘 현재, 그죠? 예상 매출금 잔액이 100원인데, 요 100원에 대하여 5% 이렇게 대손 예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5억 하는데, 요렇게, 요래 100원에서 하는데, 요래 아니하고, 요 100원이 최근에, 한달 전에, 30일 내에 팔았던 게 요거 중에서 50원 있었고,
요거 외상값이 30일이 지나고 60일 안에 두 달 안에 팔았던 게 30원 있고 90일 안에 팔았던 게 20원 있다. 더하면 100원이잖아. 그죠? 우리 과거에 장사하던 경험에 보면은 이 외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뛰더라. 참 많이 뛰. 그래서 이때는 10% 뛰고 예상해서 요때는 5% 뛰고 요거는 한 3% 뛰더라 이겁니다. 요렇게 기간별로 차등 대손율을 정하는 방법을 연령분석법, 연수조사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잖아. 그죠? 얼마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 금액은 달라지겠지 뭐. 그죠? 따로따로 하면은. 그죠? 그럼 요게 요 문제입니다. 보세요. 예. 15번 문제. 예. 그 보니까 예, 이렇다. 그죠? 자, 그 대손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계산 어떻게? 예. 15번 계산합니다. 130만 원에 여러분들 계산이 있죠? 5% 곱해야죠. 80만 원에 10% 곱해야죠. 또 180 사이에 그죠? 20% 20만 원에 40% 곱해야죠. 그리고 15만 원에 80% 곱해야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 하는 방식 아시죠? 그죠? 곱하고 뭐 m 플러스 곱하고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마지막 뭐 mr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게 뭐죠? 그렇죠. 대손 예상이잖아. 그죠? 요 금액 더 하마. 그 계산 나와 있죠. 그죠? 바로 보고 할게요. 저는 34만 5천 원입니다. 요게 예상인데 장부를 보니까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다? 예, 13만 5천 있더라. 그러면은 얼마 보충해 주면 되죠? 추가할 금액 얼마? 21만 추가하면 되잖아. 답. 그죠? 여기 답이다. 몇 번? 5번. 분기하면 어떻게 한다? 시작. 손상 차손 21만 원, 손실 충당금 21만 원 분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예. 뒤로 넘겨보세요. 21번 문제. 21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1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한회사가 그 충당금 자리금 30만 원 있었다. 대손상각비 얼마고, 손실, 그죠? 손상차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거래가 3건 나왔네. 그죠? 5월 11일 날 지금 장부에 충당이 30만 원 있습니다. 매출 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분기 한번 해봅시다. 분기.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그죠? 지금 돈 38만 원 회수불능되었습니다. 이제 이리 적을게요. 매출 채권 38만 원 회수불능됐다.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충당이 얼마 있죠? 30만 원 있죠? 그죠? 그 손실, 충당금 30만 원, 손상, 차손 얼마? 8만 원.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대손상각비 같은 말입니다. 그죠? 9월 22일 날 해볼게요. 충당금 없습니다. 충당금 이제 다 떨이 해버렸잖아. 그죠? 제로. 두 번째.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10만 원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돈 들어왔죠, 그죠? 회수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언제기 들어왔죠? 전년도 그랬죠? 작년도고. 당년도라면은 취소해야 되잖아, 그죠? 취소. 앞분기를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도는 항상 뭐 한다? 충당금, 그죠? 손실 충당금 10만 원. 아, 중화심만 생겼네,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와서 보니까, 기말에 잔액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또 예상했네. 그죠? 자, 750만 원에 6%입니다. 얼마? 45만 원이잖아. 그죠?
45만 원 대손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45만 원. 지금 장부 얼마 있죠? 그렇죠. 충남 지금 10만 원 있잖아. 그죠? 45만 원 예상했는데 10만 원 있으니까 얼마 더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35만 원 더 해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요 손상 차손 35만 원, 대변의 손실 충당금 35만 원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 거래에서 묻는 말이 뭐죠? 대손상합이 얼마냐, 즉 손상 차손이 얼마냐 묻습니다. 여기 8만 원하고 여기 35만 원 있잖아. 이게 대손상합이 손상 같은 딱 거래였습니다. 더하면 얼마? 43만 원. 정답.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25번 문제 한번 보세요. 25번. 25번.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28만 5천 원이다. 연령 분수에 의한 순실현 가능 가치가 25만 원이다.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랍니다. 예. 순실현 가능 가치가 25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회수된 매출 채권은 26만 원이다. 기말 현재 충당금이 2만 1천 원. 단기 대손된 금액이 만 원이라면은 대손상호 관련된 해외적 올바른 거 묻죠. 자, 요거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예. 문제를 자꾸 이제 말하면은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자꾸 문제를 이래 막 꼬아버리죠. 그죠? 예, 이상하게 이제 꼬아서 어렵게 만드는데,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해볼게요. 보세요. 원래, 자, 충당금 지금 보세요. 그 문제를 보면은, 예, 매출 채권 28만 5천 원 있었죠. 그죠? 순실현 가치가 25만 원 있었고, 회수된 매출 26만 원 있습니다. 그죠? 자, 정기에 충당금이 2만 1천 원 있었고, 그럼 단기에, 예, 기말에 대손된 게 만 원 있죠? 자, 이 문제 좀 어렵긴 어렵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따 제가 다시 또 설명 드릴 때, 들어나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돌아왔으니까 한번 해드릴게 보세요. 이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보세요. 요 계정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문제를 봤으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하면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드니까 요거 지금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뭐 그냥 흐름이니까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100원어치 팔고 돈 회수했습니다. 70원 회수했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았죠? 기말에 30원 남아있죠? 100원 팔고 70원 회수하니까 30원 남아있잖아. 그럼 만약에 작년에 2월 된 외상값이 있었다고 해요. 기초에 이게 만약에 20원 있었다. 그니 작년에 못 받은 외상급이 있으면 있었다. 이거 얼마일까요? 기말에. 보세요. 20원 넘어왔고, 원래 외상판 100원 있고, 120원이잖아. 120원에서 70원 회수했으니까. 얼마 남았죠? 50원 남았네. 그죠? 기초 20원에다가 요거 120원에다가 50원 남았죠. 맞죠? 그죠? 요걸 우리가 요 계정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 계정을 우리가 T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요 기초 있잖아. 그죠? 기초 얼마 있었습니까? 20원 있었고. 그죠? 또 외상으로 팔았는 게 얼마? 100원 팔았잖아. 그죠? 회수했는 게 얼마 있었죠? 회수했잖아. 얼마 남았죠? 50원. 이게 일치가 되죠. 그죠? 그죠? 요런 원리가 성립하잖아. 그죠?
기초의 20원, 외상 매출 100원, 120원 중에서 회수한 돈 70원, 남아있는 거 50원, 그죠? 알겠죠? 요거 원리입니다. 요거 원리, 그죠? 자, 보세요. 기말에 받을 돈에 50원 있는데, 요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그걸 우리가 충당금이라 하거든요.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만 15원 있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 돌릴 돈은 얼마? 35원이잖아. 이걸 뭐라 부르느냐? 우리 이래 부릅니다. 순실은 가치라 해야 하거든요. 순실은 가치. 다시. 기말에 내가 받을 돈이 50원 있는데, 오늘 현재 못 받으리라 예상,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상한 거니까.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15원 있다. 그러면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거, 요거 우리가 순실은 가치라 합니다. 얼마? 35원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요거. 다시 적어 드릴 겁니다. 이거. 예. 자, 이제 문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25번 문제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 문제가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이런 걸 안 주어지고. 예, 보세요. 기말에 매출 채권 이게 285. 딱 그죠? 순실은 가치가 이게 25만이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죠? 이게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아, 이게 35,000원이구나. 이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세요. 이 충당금이라는 거는 기초에 넘어왔던, 잘 보세요. 충당금 있을 거고, 돈 떼인 거 있다, 그죠? 대손된 거, 손상. 떼야죠. 또 추가 설정하 있으면 더 해야죠. 그러고 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자, 보세요. 기초에 얼마 있었던 데다가 돈이 떼 있으면 빼고 추가 설정하면 더 하고 나면 기말일 거잖아. 그럼 이게 이런데 요게 요거란 말입니다. 기말이고. 요게 참 잘하고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기의 충당금 21,000원이었다. 이게 21,000원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손상된 게 얼마? 10,000원 있었다. 기말에 여기 3,000원,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이런 문제, 이거 묻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대손에게서 가장 어렵게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요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계산되겠다, 그죠? 요래, 요거 더하고 하면 얼마 나오지, 요거 하면은. 그러면은, 19,000원입니까? 19,000원 맞죠, 그죠? 아, 19,000원 아니네. 24,000원이네. 그죠? 이렇게. 맞죠, 그죠? 예, 맞네. 요거 묻습니다. 그 답 24,000원 짜리 찾으면 되잖아, 그죠?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여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거 좀, 이 문제 풀고 나니까 막 정신없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 순간에 또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전까지 했던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 이런 정도 문제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제가 넘어오다 보니까 뭐 나왔길래 그냥 보고 간다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예, 고려하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앞으로 참고하세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었으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아오세요.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16번. 16번도 요 모양이네. 16번하고 우리 방금 했던 거, 이건 어려운 문제다 하고 표시해 놓으세요. 이건 25번하고 12번 어렵습니다. 예. 16번하고 25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이해 안 되면 풀지 마세요. 예. 이해 되시는 분만 하시고. 예. 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16번. 16번도 요 모양인데. 보세요. 보니까. 순장부금이, 이게 순실은 같이 같단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요거 방금 했잖아. 그죠? 요게 기초의 충당금에다가 돈이 대손됐다. 그죠? 손상 차손이 생긴 거 있으면은 빼고, 추가 설정했으면은 더하고 나면은 요게 기말인데, 요게 요거다. 그죠? 기말 남아 충당금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대손상각비 설정액이 5만 원이다. 이게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5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기말에 충당금이 5만 원, 이 5만 원 했잖아, 그죠? 기초에 넘어간 거고. 단기 중에 대손된 게 2만 있다 이랬죠. 그럼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지금. 요렇게 문제가. 그 16번 문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16번 문제도 열어놓고 나니까 이거 주어지고 이거 묻잖아, 지금. 그죠? 이것만 이해했다면은, 그러면 알 수 있죠, 그죠?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역기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숙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기초인데, 그죠? 5만, 5만 항어, 몇만 얼마, 8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요거니까, 8만 원이니까. 얼마에서 8만 원 빼면 요거 나왔잖아. 얼마? 40만 원. 그 답은 40만 원입니다. 예, 정답 40만 원이잖아. 이렇게 내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오른쪽 다 하겠습니다. 17번, 18번, 19번까지 요 원래 심화 과정에서 해드리는 건데 우리 넘어진 집에 뭐 마시고 간다 뭐라 합니까? 하여튼 떡 본 집에 뭐 한다고.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어느 회사의 외상에 대한 기일 경과를 분석한 결과 순실은 같이 얼마고 물었죠. 자. 지금 17번 문제, 요거 묻습니다. 그죠? 순실은 가치. 요거 묻고 있네. 응? 그, 기말에서 요거 뺀 게 요건데, 요거 묻는다. 그죠? 그, 외상 매출을 보세요. 이게 50만 원이네. 그죠? 이게 예상 50만 원이고, 요거 말면 되잖아. 요거. 요건데, 요게 뭐, 충당금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충당금이 7만 5천 원이잖아. 그죠? 7만 5천 원인데,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외상 매출금이 8만 2천 원이잖아. 요게 뭐 7만 5천 원 들어가야 될까요? 8만 2천 원 들어가야 될까요? 요게 지금 기말의 충당금이잖아. 그죠? 자, 원래는 얼마였는데 7만 5천 원인데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게 8만 2천 원이다. 그러면 추가액이 7만 하니 7천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죠? 8만 2천 원 나와버리잖아. 그죠? 결과가 그 여기서 빼니까 얼마? 418. 답이다. 그죠? 요렇게 다 붙여봐요.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수정전에 매출 채권 여기 20만 원이었다. 20만 원입니다. 이때 수정전에 대수는 여기 만 원이었다. 이때는 얼마? 19만 원이었네. 그죠? 그리고 무슨 문제 있었죠? 회수불능이 6천 되었답니다. 회수불능.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이랬는데 두 건의 거래가 있었답니다. 거래가. 그 거래가 뭐냐? 하나는 뭐죠? 회수불능이 되어버렸고, 하나는 대손손에 15,000원이 있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두 건의 거래가 있는 걸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여기서 추가합니다. 첫째. 회수불능 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죠? 매출 채권이죠. 이거 내가. 지금 제가 풀면서도 이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실망하셔서 겁납니다. 여기까지 안 돼도 되는데 오다 보니까 자꾸 제가 풀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하시고 6천 원이고 회수불능 채권입니다. 여기만 손실 충당금 되겠죠, 그죠? 지금 장부의 준액 얼마 있다 그랬으면 많이 있네, 충분히 있네, 6천 원. 두 번째, 자 지금 원래 만 원 있었고 회수불능이 6천 원 되어버렸으니까 4천 남아 있잖아, 그죠? 있는데 11,000원 예상하니까 얼마 추가해야 된다? 7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손상 사손 7천 원이고 손상 충당금 7천 원 되잖아. 이 거래에서 이게 두 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 충당금은 마이너스 지금 요 금액에서. 여기잖아, 그죠? 요 충당금은 여기서 빼줘야 되고, 그죠? 요 충당금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요 매출 채권은 대변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얼마? 19만 4천 원이죠? 요거 빼고 더하면 1만 1천 원이죠? 이거 얼마 나오죠? 18만 3천 원 나왔네. 정답. 18만 3천 원. 이렇게. 마지막 19번.
다음 중에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매출대는 회수되었다.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들어왔고, 정기 이전에 회수불능되어 버렸으니까 그죠? 충당금 회수가 되죠. 대변에 대해서 지금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자, 체크 좀 하세요. 여러분들 또 대손 들어왔다가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죠? 예, 너무 어려운 문제 좀 풀었습니다. 16번, 17번, 18번, 그죠? 하고, 그리고 25번.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죠? 알았죠?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물론 나오기는 나오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6, 17, 18, 25 문제는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 일단 여기 하시고. 자, 이제.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요 부분, 예. 보세요. 아까 제가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 보세요. 뭐냐 하면은 1월 1일 있잖아, 그죠? 1월 1일에 12월 31일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요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70은 회수했다, 그죠? 그러면은 기말에 남은 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30은 그런 거 알겠죠, 그죠? 요건 알겠죠?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만약에 기초에 20원 있었다. 요거는 이제 외상값 작년에 못 받았던 거 넘어간 게 있었다, 그죠? 20원 있었다. 자, 보세요. 20원 있었는데 외상 100원 팔았다. 120원이잖아, 그죠? 돈 치면 받았으니 얼마 남았죠? 50원 남아 있죠. 요걸 우리가 T 계정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 계정입니다. 요게 우리 뭐라 그랬죠? 매출 채권. 그죠? 자,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예. 그러면 기초에 외상 매출금이 20원 있었고,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매출이 100원 있었고, 그죠? 그 중에 받은 돈 회수가 70원 있으니까, 기말에 남았는 돈 얼마? 50원이죠. 그죠? 자, 이 합계가 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자, 요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걸 생각하시면서 요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말에 받을 돈이 50원이 남았잖아. 작년에 연말에 20원 있었는데, 거기 올 초에 이제 20원 받은 게 있었잖아, 그죠? 금년에 외상으로 팔아낸 게 100원 있으니까 120원 받아야 되는데, 총 받을 돈 120원인데, 70원 받았으니까 50원 남아있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연말, 12월 말일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그죠? 오늘 현재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그걸 뭐라 했습니까? 충당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대손 충당금 또는 손실 충당금. 같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걸 보니까 15원이더라. 예를 들어서 15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충당금. 요걸 뺀 잔액이 얼마? 35원이죠. 요걸 뭐라 부르고? 예, 순실현 가치. 알겠죠, 그죠? 순실현 가치랍니다. 알았죠? 순실현 가치. 자, 여기서 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넘어왔던, 우리가 작년, 정말 금년 1월 초에 충당금 남아있던 게 있잖아, 그죠? 10원이 남아있었고.
100원이라 할까요? 100원 넘어 할 수 없고. 돈이, 돈 떼 있다, 그죠? 금년에. 떼 있는 게 90원 떼 있고. 다시 또 추가 설정한 게 5회라면은, 그렇죠? 기말에, 기초에 작년에 충당, 이 충당금입니다, 그죠? 100원 넘어갔고, 90원 떼었잖아, 10원 남았었잖아, 그죠? 5원 추가해서 얼마? 15원이잖아. 요 15원과 요거는 같아진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가 대손해계에서는, 시험에 여기에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잘 보세요. 여기 자체에서도 여기서도 만들어요.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문제를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이거 아까 보다시피 믹스도 만들고, 그게 아까 이 문제였잖아. 이렇게, 그죠? 믹스도 만들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우리 시험에는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번, 이거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우리 시험에는 실제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는 대손 발생이죠. 대손이 발생됐다, 그죠? 요거는 대손 예상이죠. 예상하는 거, 이거. 그, 대손이 발생했다. 자, 분기하겠습니다. 대비는 뭐가 되고, 매출 채권 90원. 그죠? 요거 우리가 뭐라 했죠? 충당금이 있잖아. 그죠? 있으니까 손실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을 합니다. 네. 대손을 예상합니다. 이건 뭐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손상 차손 5원. 대변의 손실 충당금 5원. 이렇게. 이 자체가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 요 객관식 문제를 만들었을 때, 요 부분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는 이걸 가지고 요거 구해봐라. 요거 가지고 뭐 이거 시계 주어지고 요거 또 요거 주고 요거 구해봐라 하기도 하고, 더 어렵게는 이제 이걸 믹스해가지고, 그죠? 이걸 믹스해서 조금 전에 문제 봤잖아, 그죠? 요걸 안 주어지고 요거 안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랬잖아. 이거 안 주어지고 물론 요거 구해봐라. 그런데 요걸 알아야 요걸 구할 수 있는데, 요걸 요래 구할 수 있잖아. 요거에서 빼고 다음에 15원이잖아, 그죠?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요 자체에서 문제 만들 때도 요렇게 단순하게 문제 만들기도 하고, 잘 보세요. 20원에서 100원, 그러면 20원, 받을 돈 20원에서 외상값 100원이, 120원이잖아, 그죠? 받은 돈 70원이고, 요건 못 받은 돈이잖아. 근데 받은 돈 70원, 요게 떼일 수도 있잖아요. 대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그죠? 아, 그렇잖아, 그죠? 여기도, 손상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물론 여기서는 지금 50원이지만은, 만약에 요게 뭐 10원 있으면 요 얼마? 40원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원 있는 데서 100원 예상 팔았잖아. 12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회수, 미회수인데 돈 떼일 수도 있잖아. 돈 떼인 거. 요 떼인 거다, 이거 말이야. 떼인 거. 그렇죠, 그죠? 회수, 떼인 돈, 대손된 거. 요거는 미회수. 알겠죠? 요렇게 문제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객관식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 믹스시기도 만들기도 하고.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숫자 적어 놓을게요. 10원. 예. 요것도 15이다, 그죠? 요렇게. 요 모양. 이 외에는, 예, 대손해계에서는 여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